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풍입니다. 자, 1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네요. 자, on his march. 자, on march. on 들어가면서 중에가 됩니다. 행진 중에. 자, 뚫어는 통과해서죠. 자, 아시아 마이너는 소아시아. 자, 소아시아를 통과해서 행진하는 중에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는 합쳐서 그냥 알렉산더 대왕이 됩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은 fell 일이 그냥 아파서 눕다는 뜻인데 dangerously가 들어갔어요. 좀 위험할 정도로 아파서 누웠다. 자, 그의 physician, 의사. 자, 그의 의사들은 자, were afraid, 두려워했어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썼죠. 자, 그랬는데 to treat 하는 것을 목적어, 치료하는 것을, 힘이 말하는 것은 알렉산더죠. 자, because, 접속사 문제 주의하시고요. 자, 만약에, 자, they가 받아주는 것은 의사들의 복수예요. 의사들이 didn't succeed. 그럼 성공하지 못한다면 치료하는 것을. 자, 그래서 가정법 시제, 자,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들어갔죠. 자, army는 군대가 아마도 비난할 것이라고. 자, 여기서도 되면 의사들을 비난할 것이라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시제, 항상 이런 문제는 주의, if절, 과거 didn't 썼고요. 콤마, 그 다음 조동사, 동사 원형 썼습니다. 자, 그 다음 only one. 자, 오직 한 명인데 필립 동격으로 쓰면 보호죠. 자, 필립이 실제 주어는 필립, 뭐 보호지만. 자, was willing to. 자, be will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죠. 자, willing to는 기꺼이. 자, 길거리가 아니고 기꺼이. 기꺼이. 자, take the risk는 위험을 감수했다. 자, as는 여기서 뜻은 왜냐하면이에요. because. 자, 왜냐하면은 자, he. 그래서 필립이죠. 필립은 알 수가 있나. 자, 필립이 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confidence는 자부심을 가졌는데 자, in 어디에? 자, 소유격 관계되면서 뒤에 명사 이렇게 같이 들어갔죠. 자, 왕의 friendship에 우정 예, 자신이 있었고. 자, 그리고 그란 말을 해서 필립 자신의 드러그스는 의학. 약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의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while the medicine was being prepared까지 시간의 부사절. 자, 약이 약. 자, being prepared 진행형 수동태죠. 자, 준비되어지는 동안 준비. 자, 알렉산더가 받았어요. 편지를. 자, 그 다음, 어법 주의하시고요. 여기, 어큐징. 자, 어떤 편지냐면, 어큐징 하는, 고발. 하는데, the physician, 의사를 고발하는. 그래서, 여기까지. 자, accuse of는 뭐뭐로써 고발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of having. 현재 완료. having been plus, 또 수동형. bribed까지 썼네요. bribed는 뇌물. 자, 뇌물을 받아온 것에 대한. 그 피지션은 여기서 필립을 말하고 있죠. 필립이 뇌물을 받아온 것에 대한 고발을 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To poison은 독살 하라고 했는데 his master는 여기서도 알렉산더겠죠. 알렉산더를 까지. 그래서 분사구조의 앞에 나오는 사물이지만 성질을 나타내는 뜻의 능동의 뜻 ing 여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알렉산더는 자, 리드가 아니고 파란색이 되어버렸네. 자, 빨간색으로 바꾸고요. 자, 알렉산더는 리드가 아니고 동사에서는 레드겠죠. 읽었어. 그 편지를. 그 편지란 말은 아까 고발했던 편지를. 자, without 전치사 뒤에 ing 썼죠. 보여주는 거 없이. it은 여기서는 편지를 to anyone에 여기서 any가 들어간 이유는 without이 부정어의 뜻이기 때문에 any 썼습니다. 자, 웬 필립이 들어왔을 때 그 텐트는 알렉산더의 텐트에. 자, 위드 뭐와 함께? 약과 함께. 자, 알렉산더는 툭 가져갔어요. 컵을. 자, 프롬 힘이 말하는 것은 필립으로부터. 자, 그 다음 여기서 실제 주어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실제 주어는 누구냐면 여기 나왔던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자기가 하다 했던 능동의 또 분사구죠. 자, 핸딩하면서. 핸드는 우리가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은 기부에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면서. 알렉산더가 주면서 필립에게 그 편지를. 자, while 자, 그 의사가 읽는 동안 it이 말하는 것도 여기서는 편지. 알렉산더는 자, 감리하게 자, 온화 침착하게 아, 원하는
침착하게로 가겠습니다. 자, 침착하게 저 부사가 또 drank 마셨어요. 자, 컨텐츠는 내용물. 컵에 있는 내용물을 독일 수도 있는데 그냥 마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어법 여기 주의해야 되겠죠. horrified 되어진 대상은 누구냐면 실제로는 컴마 뒤에 나오는 주어인 필립은 쫄았죠. 쫄게 되어져서의 PP로 써야 돼요, 여기. 그럼 공포에 질려서. 공포에 질려. 공포에 쌓여? 질려? 질려. 라고 했습니다. 자, 필립은 던졌어. 그 스스로를 아래로. 자, 애 어디에? 왕의 베드사이드 침대 옆. 침대 옆에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쫄아서. 자, but, 그러나, 알렉산더가 assured 시켰다. assured는 여기서는 안심. 그래서 확신시켰다는 좀 그러니까 의역하겠습니다. 안심시켰는데 힘은 필립이죠. 자, 필립을. 자, that 접속사 써였고요. 자, he는 여기서 주어는 알렉산더겠죠. 알렉산더가 had, 가졌다고. 완벽한. 자, 그래서 자부심이보다는 신용으로 의역하겠습니다. 자부심도 되지만. 자, in his honor은 명예지만, 여기서는 명예 말고 뭐라고 할까요? 신의. 예. 그러니까 우정을 믿는다는 거죠. 아까 friendship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자, after 3 days. 자, 3일 후에. 자, the king, 알렉산더는. 자, was well. 잠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야 되겠네요. 자, 요렇게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겠네요. 자, well enough. 충분히 well. 뭐 좋아졌단 말이죠. 자, to appear 앞에 나오는 enough 수식해주는 형용사 수식해주는 부사용법입니다. 투부정사에. 자, 얼마만큼? appear, 나타날 만큼. 자, again, 다시 before his army. 자, his army에서는 여기서는 알렉산더죠. 알렉산더의 군대 앞에 그 스탑은 알렉산더고 나머지가 아마 다 필립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렇게 회복을 해서 우와 다시 이렇게 나왔죠. 알렉산더 적혀있죠. 하지만 진짜 믿었을까요? 얘는 좀 못 믿는 표정을 짓고 있네, 비키가. 그래서 비키 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사 필립을 전적으로 신용했던 알렉산더 대왕.